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지타임. 모처럼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이라고요. 어? 예쁘다. 사랑에 공격적인 타입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가 나왔어요. 저도 공격적으로 거절해야 할까요? 소개팅으로 딱 한 번 만난 사이인데요. 밤마다 지나갈 시간들은 모두 다 되돌릴 순 없겠지. 하나 둘 쌓여가는 걱정도 모두 내 탓이겠지. 노래 부르는 영상을 자꾸 보내요, 이 사람. 두 번은 못 만나겠죠? 웃다가 정신 차려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있는 수요일 시간 순사 코너 피식타임. 자, 평양냉면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남자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양냉면. 저는 냉면 치킨. 아, 네, 평양냉면은 처음 먹으면은 사실 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자꾸 먹어야 되는데 아, 한 세 번은 먹어야지. 아, 아직 민수 씨가 못 빠졌구나.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저 아주 평양냉면 좋아요. 아, 아, 근데 저는 약간 함흥냉면 같은 남자를 생각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남자를 생각했는데. 그치. 민수 캐릭터는 함흥이죠. 네, 함흥이고 다대기 많이 들어간 함흥이죠. 아니면 분식센터 앞에 그 매운 쫄면. 아, 쫄면. 아, 그렇죠. 잘 끊어지진 않는데 매력 있는. 네, 그렇죠. 꽤나 맞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아, 맞아요. 맞아요. 재영 씨가 같은 경우에 진짜 그 동치미 국물을 만든 그런 저기 냉면인 것 같아요. 어, 완전히 그 국수. 국수, 아, 국수. 국수, 잔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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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음식으로 하면? 용주는 그래도 얼핏 보면 파스타나 스파게티 느낌. 용주. 아, 근데 약간 잘못 보신 그래, 게 로제 떡볶이 느낌. 근데 그 중국식 로제 파스타. 그치 좀 섞인 거. 네, 약간 중국 냉면. 아, 중국 냉면 같은 느낌. 아, 컵라면이에요. 아, 중국 냉면이면 거기에 피넛버터가 들어가잖아요. 어, 맞아. 맛있지. 깜짝이다. 오리알, 오리알도 해가지고. 그치. 겨자 세게 쳐가지고. 우리 혜준이는. 저는 어때요? 말해줘. 우리 혜준이는 뭐랄까. 짜파게티 같은 느낌이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나 너무 좋아해. 짜파게티 너무 좋아요. 그치. 어, 일요일 항상 만날 수 있는 짜파게티. 잘 어울린다. 물을 딱 두 숟갈만 남기고 난 다 부어. 어, 자작자작. 그래서 이제 어, 물기 없이 약간 어. 오일로만. 오.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좋은 건 맞잖아요, 그치? 아, 혜준이 형 다리 보면 짜파게티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네가 기다리 봐봐. 어, 저는 한 주 잠깐 이제 못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팀워크 많이 다져졌네. 와, 우리 셋이 팀워크 지금 해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빨리 따라와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잘 다져야 돼요. 아, 네, 열심히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한상미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 한상미 씨가 보라 보는데 머리띠 뭐예요? 크크크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요. 다들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흐흐. 자, 그러면 어, 우리 용주호는 지금 차차차 네, 예, 차진석. 예, 반갑습니다. 예. 차진석이에요. 아. 예, 반가워요. 내가 소고기 사면 사 줄게. 수원하면 놀러 와. 우리 집 작아야 작아. 우리 어머니가 김치 죽여줘. 이러니까 아까 살짝 바깥에서 예, 예, 사짜 느낌이다. 그렇죠. 여자랑 소개팅 할 때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우리 카페 사장 최준.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사랑해, 고마워. 지금 나랑 눈 마주쳐. 하나, 둘, 셋. 니꺼야. 네. 아, 이거 너무 와. 정말 그 자본주의 냄새가 많이 나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세. 전 진짜 모두를 사랑합니다. 행사를 한 5천 번 다녀왔던 것 같은데. 이니 바퀴 멘트야. 맞아. 아, 너무 잘 집어준다. 혜준이는 좀 달고 달았어. 아니, 그 캐릭터의 느낌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소드의 느낌이라고 그치, 생각해요. 메소드의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 다 메소드지. 아, 우리 다 메소드지. 네네네. 우리 또 빨간불 켜지면 빨간불 딱 꺼지면 네. 다 각자 자기 할 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쭉 보시면서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이따가 이제 뭐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민수는 네, 이쪽 보이 안녕하세요. 예. 플란티드 키드입니다. 썩샷.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민수는 그런 거지.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데 알고 보면 이제 뭐 부잣집 아들이라든지 쟁여놓은 적금이 많다든지 아,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쳤다. 아~ 그런 좀 여유가 있는 느낌. 안 그러면 뭘 믿고 저럴까 하는 느낌. 근데 진짜 정확하게 보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정말 혜준이 형이 처음 볼 때 딱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아, 정말? 정말로 그 얘기 했어요. 아 너가 이렇게 여유 있는 이유가 아,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고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아, 뭔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았어가지고 보면서 아 이 여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 진짜. 봐봐. 부모님의 사랑이지 뭐. 확실히 달라요. 네. 네. 어, 근데 진짜 똑같은 얘기가 너무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누나 네. 대단하지 않니? 아, 네. 진짜로. 진짜로. 박수 한번 쳐라. 아, 최만자 씨. 최만자. 고마워. 사랑해요. 최만자. 최만자. 옷 너무 예뻐요. 진주 목걸이 한 소녀. 와, 진주 목걸이 진짜 트렌드인데. 진짜. 웃는 거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우리 네 뉴라이프 방재호. 안녕하십니까 뉴라이프 팀드림 디스트리뷰터 방재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와 비전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재호 씨 같은 분이 이제 나중에 집들이 갈 때 보면 부인이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는. 오~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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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신도시에 살고 근데 꽉 잡혀 사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한 톨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 어 굉장히 비유가 너무 적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아 저희가 그 새로운 그거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 진짜. 야 똑같이 말씀하시네. 나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고막 여신 최화정이라고. 아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 고막 여친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여신. 여신. 고막 여신. 그래 난. Godness. 목소리 들으면 진짜 우리가 싹 녹잖아요 진짜. 아, 아 그럼요. 나 지금도 녹아. 아. 그만 너무 달았어. 아, 근데 진짜 형 리액션이 너무 달았어. 세 발 달았다고 지금. 아니 멘트랑 인이 박힌 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아니, 능숙해. 아, 아니, 능숙해. 아니, 그리고 용주 씨 그냥 달았다 그러면 그 느낌이 안 와. 달고다. 아 형 방송 너무 많이 했어. 아 방송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아니 방송도 많이 너무 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프로 같아서. 아니 우리 이제 혜준 씨 팬분들이 이제 오늘 막 이런 머리띠들을 주셨는데 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준이.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아, 그리고 또 우리 최준 씨가 얼굴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어, 아, 네. 제가 예. 지금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조금씩 뭐 흔히들 누가 지나가다가 어 혹시 뭐 울쇠라 한 거 아니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 할 정도로 다이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 하면 뭐래요? 식단? 운동? 어 이제 운동과 식단은 좀 병행하긴 하는데 근데 식단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식단은 제가 좀 놓칠 수 없는 어제 저녁에 많아서. 회식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재영 씨, 재영 씨 오늘 너무 행복하잖아요. 재영 씨는 그 원푸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 소주로만 지금. 아, 로즈, 로즈. 소주로만 아니, 계속.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죠. 좋아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 고정 코너 피식타임이 이제 됐는데 자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네. 잘 지내셨는지 용주 씨부터 자신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 소개요? 이제 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원샷 잡아도 돼요. 아, 이제 소개 원샷. 아, 죄송해요. 야, 이번 주는 꼭 노래를 듣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피식대학의 이용주고요. 저희가 또 3주째 뵙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나고 나가지고 저희끼리 너무 행복해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너무 기다려져. 정말. 네, 네 정말로. 피식대학의 이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일정상 뭐 좀 못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못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혜준이 어딨냐? 그래? 혜준이가 그래요? 못 나와서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없었어?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맞아요. 나 알았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혜준이가 안 보이냐? 진짜 그런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와가지고 또 이제 함께 최하 중에 파트 진짜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식대학의 김민수고요. 제 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중 누나 집에 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고 있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집들이 그냥 집들이. 아니 그게 집들이. 무슨 꿈이야? 전학하는 거죠. 근데 왜 민수만 와? 다른 사람은 안 오고? 아, 네. 저, 저희도 저희도 가는데 네. 이제 가장 그 열정이 강하다. 본인은 네. 아니지 민수가 오면 따라오는 거고 민수가 못 오면 니네들 다 못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는 민수가 그렇지. 먼저 올린 거잖아. 프로젝트 팀장이죠. 이 기획안을 제가 올린 거잖아. 괜찮아. 맞아요. 아니 용준은 우리 오사카나 한번 가야지. 아, 맞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또 만나게 되는 피식대학의 정재영입니다. 형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여기서 웃다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겨놀아요. 아니,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 진짜 여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영씨가 실물이 훨씬 낫네. 화면이 좀 안 맞네.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진짜. 만약 이거 우리 재영씨하고 용주하고 자리를 바꿔보잖아? 그러면 네. 재영씨 되게 잘 나올 거야. 아, 그렇지. 아, 이 자리가 진짜 좀 안 좋네. 좀 그게 있구나. 그럼, 예. 좀 잘못됐네요, 지금. 자, 네 분 다. 자, 박지우씨가. 네, 박지우님께서 화정 언니. 여기 네 남자 중 한 명과 소개팅을 해야 한다면 누구랑 하실 거예요? 직업, 나이, 성격 다 모르고 딱 지금 저 네 분의 사진만 받았다면 누구랑 소개팅 하시겠나요? 아 이거 자존심 올리는 거. 이거 사실은 진짜 궁금하다. 일단 얼굴을 잘생긴 표정을 하죠 이렇게. 그렇지. 예. 아니 근데 나는 사진만 받고는 절대로 소개팅 안 나가는 스타일. 그럼 어떤 거 직업? 아니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지 내가 뭘 네, 사진만 그치. 받고 나가. 아 그분의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좀 알고 나 소개팅 잘 그렇게 떡걱떡걱 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아 그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 조건이 모두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진짜 조건 성격 다 똑같은데 그냥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한다면 외모인데 그 정도만 이렇게 만약 선택을 하신다면 네 명 중에. 난 다 안 봐. 왜요? 시간 없다 그런 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드시는. 아니 이게 그러면 정리가 되죠. 그러면 1등과 꼴등만 골라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어. 그게 아니라. 각자 다 매력이 있고 다 정말 그 아주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모르고 심지어 얼굴만 보면 진짜 안 나가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자, 어떤 주제인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피식 타임은요. 매주 구체적인 상황 또는 장소를 주제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주제에 맞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팅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소개팅만 나가면 친구가 생겨서 돌아온다. 내 인생 최고로 어이없는 소개팅을 해봤다. 기대 안 했던 소개팅에서 찐 인연을 만났다 등등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1023님이 네. 저 예전에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분이 장소를 고르셨거든요. 아마 그 남자분이 진짜 맛집을 찾은 것 같은데 하필 그곳이 너무 작은 식당이었어요. 아, 오픈형 주방에 테이블이 딱 세 개인 작은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손님들과 심지어는 셰프님들까지도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소개팅 하나 봐. 두시. 야,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말을 안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도 우리를 주목한 게 느껴져서 무슨 말을 못하겠고 심지어 오늘 소개팅하는 두 남녀를 위해 준비한 서비스 메뉴입니다. 두 분 오늘부터 1일 파이팅. 셰프님까지 응원해 주시며 서비스 메뉴까지 주시는데 저 진짜 성격 소심하거든요. 지구명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라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너무 와다 너무 와다. 이거 진짜 뭔지 안다.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사실 민망하잖아요. 그치. 그쵸. 딱 느낌만 봐도 아 저기 소개팅이다. 뭐 저쪽은 좀 헤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데. 그치. 맞아. 요즘은 이제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줄을 엄청 쓰는데 보면 딱 손님 9명 받아. 그러지 줄을 안 쓸 수뿐이 없고 막 바야.
파스타바. 아, 바 테이블. 어, 이러면 옆에서 안 듣고 싶어도 들리고. 그쵸. 맞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감추게 되지. 그치, 옆 사람이 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 손님 입장에, 제가 일반 손님이라면요, 너무 재밌는 연애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그날은 막 손님 입장으로는 와 오늘 아나 봉자 봤다. 맞아. 구경하는구나. 근데 또 왜 소개팅을 했는데 하여튼 상대방이 호감이 안 가거나 아니면 딱 봤을 때 내 스타일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좀 그쵸. 재수없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럼 입을 다물게 되잖아. 아, 그럼 그때는 제일 좋은 게 그 철판 볶음? 아, 오마카세처럼. 대빵야끼. 대빵야끼. 앞에서 이렇게 셰프님들이 막 이렇게 불쇼하고 막 탁 잘라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차라리.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불멍을 하자. 앞에 막 불쇼하는 거 보고. 불쇼하는 걸 보면 되지. 시선을 좀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용주 씨는 딱 네. 소개팅을 나갔는데 좀 네.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어떡해요? 또 매너도 있는데. 아, 저는 사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럼요. 저도 네. 있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끝까지는 이제 최대한 그래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오늘 그래도 좋은 추억을 보내자. 아니면은 꼭 연인이 안 되더라도 친구나 동생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농담을 많이 하는 거지.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친구 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대부분 더 재수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더 상처를 주는 거더라고. 그치. 그 희망 고문 같은 맞아, 거. 맞아, 맞아. 예. 우리 혜준 씨는 진짜 궁금해. 정말 이렇게 하듯이 실제에서 그런 게 발휘가 되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팅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예. 많이 해본 적 없는데 저는 이때까지 소개팅에 나가서 예. 마음에 안 드셨던 분은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혜준 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몇 번 안 했어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다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 번 얘기는 정확히 들었어요. 뭐 때문에 이유를. 제가 그때 당시 일산에서 저희가 지망생 했을 때였었는데 예. 그때 한번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라색 부인의 보라색 부인의 반팔티를 이제 그때 당시엔 저 입장에서 최고 꿈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 몸이 조금 더 섹시했어요. 되게 섹시했고. 그러니까 나는 요걸로 약간 어필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화가 돼서 약간 권상우 씨를 컨셉으로 갔는데. 그렇지. 소개시켜준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 보라색 부인의 티가 너무 싫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싫었다. 나 기억나. 그게 저도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맨살의 부인의 그림인 거야? 맨살의 부인의 보라색. 너무 싫다. 근데 그 보라색이 약간 조금 파스텔 톤 보라색이야. 아니, 파스텔이 아니고 달코 다른 보라색이에요. 아 여기도 달코 달았어. 달코 달았어. 보라색. 해진 보라. 해진 보라. 진짜 달달하네 진짜. 빈티지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진짜 맨살의 부인액은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 보니까 그거는 손석구 씨도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그치? 아무도 소화 못해요. 그치 요즘 너무너무너무 사랑받고 손석구 씨도 힘들다. 진짜 추방당해 그거는. 버추왕이 아니고. 그거 버렸어요. 그 옷을 형님 버렸어요. 잘했다. 네. 많이 해줬어. 그리고 또 혜준 씨 가 이제 그럼 한 번 더 거절당했네. 그때 이유는? 그때는 그냥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그거는 저는 무조건 기억나는 게 그 보라색 부인에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래.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하는 길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제 저 옷 안 입겠구나. 제발. 저는 같은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좋아요. 그럼 민수 씨는 이렇게 소개팅 할 때 네. 상대방 여자가 어떤 차림으로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좀 흔들릴까요? 아 저는 좀 여성한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라인이 좀 드러나는 예 뭔가 좀 솔직해서 좋아 예 섹시한 예 뭐 H 라인 스커트나 뭐 아니면은 그 약간 좀 달라붙는 뭐 청바지나 그런 게 저는 끌리는 것 같아요. 열정 있네. 멋지죠. 디테일하네. 우리 재영 씨는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네. 좀 상대방이 어떠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딱히 물어보실 게 없는데 물어보셨어. 아 얘한테 별로 궁금한 게 없는데. 그게 아니야. 재영 씨는 맨 처음에 딱 했을 때 상대방이 조금 좀 시큰둥하다가 나중에는 매력에 빠져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볼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아, 네. 아 찐 평양냉면 스타일이긴 하죠. 그쵸. 맞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죠.
아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소미팅 같은 데서는 별로 못 살려봤어요. 아 그치 그치 좀 네. 짧으니까 내 네.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저는 보통 자만추. 자만추. 근데 진짜 근데 재영이가 엄청 자상한 게 한번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꼭 얘기해요. 행복의 나라 출발이다. 너무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아니 근데 다방면으로 너무 잘해줘요. 그 행복의 나라가 몇 년이야? 아니 뭐 제가 엄청 오래 살려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치잖아 그렇게 잘해주니까. 근데 맞아 저한테 네. 떠나가더라고요 항상. 너무 그리고 후회하고 다시 연락 오고 막. 아 그렇구나. 그만큼 매력이 있어요. 아 그 연락을 받아줘요? 아 아니죠. 아 그치. 예. 안 받아줘. 이 아예 확실하게 안 받아줘. 그래 그런 면이 있어. 저는 헤어진다라는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냥. 그래 그래 맨날 왜 장난으로 뭐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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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남자는 한 번도 이혼 얘기 안 했는데 남자가 그래 이혼하자 이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하잖아요. 자 1680 님이 예. 네. 저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고데기까지 하고 친구랑 같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소개팅남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소개팅남이 제 친구 이름을 갑자기 크게 부르면서 화장아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간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돌아서 쌩 가버리는 거 있죠. 아우 씨 나도 멀리서 봐도 너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렇다고 인사도 안 하고 앞에서 돌아서 가냐. 와 이거 좀 심한데. 나빴다 이거. 이거는 진짜 좀 근데 나빴다 하지만 남자들이 의외로 우리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쉽게 못하죠. 그렇죠. 아 맞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던데. 예. 맞아. 그래도 원래 이제 사람이 그 사랑할 때 이렇게 재영 씨한테 뭐 행복의 나라로 출발도 너무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모든 게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데 맞아. 그런 면에서 네 분들은 인격이 어떻습니까? 나쁘다고 말을 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용기가 없으니까 왜 어렸을 땐 모르고 막 포스트잇에다가 붙여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이제 알아라. 뭐. 잠수 이별. 그치 연락이 안 되면 일단 힘든 건데.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20대 때는 연애를 형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전에도 이제 공학번이다 보니까 형들이 01학번 그 형들이에요. 굉장히 좀 약간 클래식하고 남자는 할 건 해야 돼 약간 그런 분들이어서 그분이 항상 헤어질 때는 만나서 얼굴 보고 해야 된다. 맞아.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잘했네. 뭐 그렇게 합니다. 왜 술도 왜 잘 배우는 것처럼 잘 배웠네. 그쵸.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뭔가 헤어지려고 네. 급자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 느낌 너무하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피싱타임 소개팅 주제 이어나갈게요. 보실 수 있어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소개팅입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소개팅을 뭐 그래도 자주 하죠? 요즘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소개팅도 소개팅인데 사실 어플로 만나가지고 예. 소개팅 어플 비대면인가 비대면 비대면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소개팅 어플로 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누군가 주선자 없이 옛날에는 주선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굳이 주선자로 나갔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되는데 야 너 빠지면 안 돼 처음엔 있어줘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어플 같은 건 안 해보셨겠죠 물론 저희는 이제 사실 세대가 아날로그가 더 좋아요. 아날로그가 뭐 그런 거 몰라요. 약간 그 사람으로서 사람을 신뢰하는 그치 얼굴 봐야 돼. 눈빛도 보고. 그러면 소개팅에서 첫눈에 띵하고 반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뭐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20대 초반에는 뭐 소개팅뿐만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홍대 길거리도 돌아다니면 정확히 17명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헤어지고 바로 혼자 사귀고 사귀고 결혼까지 갔다가 네, 그렇죠. 상견례까지 하고 갔다가 헤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개팅이면 신경 엄청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럴 때 이제 보라색 부인행 말고 뭘 또 준비하나? 보통 저는 사실은 예. 이제 뭐 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일단은 청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손톱을 바짝 잘라요. 그리고 큐티클도 있기 때문에 큐티클 제거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핸드크림 네일샵을 갔다 왔구나. 그래 그렇게 손끝 깨끗한 거가 굉장히 호감 가고 디테일하네. 아니면 다 쫙 뽑아야 되는데 손톱 밑에 까맣게 떼끼면 맛이 확 가니까. 그리고 핸드크림 이 향도 계절에 따라서 선수네. 조금씩 제가 조금씩 이제 예. 겨울에는 약간 우드향 약간 여름에는 약간 오렌지 오렌지 시나몬 약간 오렌지 골랐어요. 네, 그런 거. 그 청결에 신경 쓰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기 전에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 좀 한 거예요. 부인행 입잖아요. 그럼 여기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착 옷이 깔리면서 여기 이렇게 착 있어 보여. 혜준 씨가 굉장히 근육 부심이 있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자기 막 다리를 찍어달라고 볼록볼록한 이거는 장근육이잖아요. 예, 쟁근육. 저한테 계속 큰 근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쟁근육. 쟁근육. 그러면 우리 혜준 씨는 근력운동도 하루에 꼭꼭 하겠네요. 30분 1시간이라도. 근데 많이는 못해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 반선천적인 것도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나서 스쿼트 많이 하잖아요. 스쿼트는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꾸준히 열심히. 스쿼트는 한번 하면 몇 개씩 해요? 저는 뭐 무시무시하게 해요. 네, 진짜로. 네. 지치지 않고 무시무시하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훈아 선생님 같아요? 전 나훈아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네, 너무 잘 맞아요. 화관도 그렇고 남성적인 화관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나훈아 선생님 노래 할 줄 아는 거.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죄송한데 밖에서 너무 웃으셔가지고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이고 왜 밖에 안 느껴져요. 네네. 아 진짜 그 느낌 있다. 있어요. 네네. 진짜 나오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각자 신경 쓰는 게 다 다르네요. 그러네. 우리 민수 몸 신경 쓰고 저는 그 온몸에 그 약간 금붙이 같은 거. 그거 중요해. 재력을 과시하는 거 좀 중요해. 없으면 몰라도 그치. 있으면 하고 나와야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차고 나온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금붙이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뭐 은근슬쩍 보여주고 그냥. 아니 근데 20대 초반에 금붙이가 있었어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나름 액세서리 같은 거. 비싼 액세서리 같은 거. 근데 그럼 종로 3가 가서 사. 그런 거 아니에요. 종로 3가 가서. 그치 그런 거. 아 맞아요. 사실 그래서 뭐 슬쩍 꺼내는 뭐 지갑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브랜드 거 같은 거 좀 신경 쓰고 맞아. 그치 그런 거 이제 신경을 쓴다 민수는. 재영이는 전 좀 신기한 게 물론 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 쓰는데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진짜 다르다. 사실 다 다르네. 그게 제일 가서 안 어색하게 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보통 가면 좀 약간은 뻔한 게. 취미 뭐냐? 그치. 평소에 뭐 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막 취미 뭐 저 음악 좋아하고요. 뭐 책 좋아하고요 하면 꼭 최근에 그럼 무슨 책 읽으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게 뻔하게 가는데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돼가지고 잘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때 잘 됐어요? 그거는 가르쳐 주세요. 금붙이를 많이 하고 가. 금붙이. 금붙이. 손톱을 잘라. 손톱을 잘라. 손톱이 겁나 짧아요. 손톱은 진짜 짧아요. 손톱은 항상. 금통 시계를 찾는. 좋아요. 자 백하나 씨가 네. 누가 할까? 저는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반도체 회사 다니는 남자분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는 보통 서로 하는 일이나 업무를 뭔지 묻게 됐는데 이 남자분 제가 하는 일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게 진짜 공장은 아니고요. 실험실 같은 데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이나 나오질 못해요. 이러면서 저는 1도 알아듣지 못할 본인의 업무 얘기부터 반도체의 미래와 반도체가 시작한 역사까지 줄줄 읊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서 얘기를 하시 다행이지 커피 안 시켜줬으면 소개팅 첫 만남에 졸 뻔했어요. 뭐 네 분은
저는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일단 아. 얘기를 하면 빠져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면 빠져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즐겨 보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 이런 매력이 그치. 없어요. 뭔가 좀 그 여성분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함이 맞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궁금해야 돼요. 그렇지. 직업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이러면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치, 그치.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스무 살 때 잘 몰랐을 때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책방을 가요. 그래서 그때는 연애 교과서라는 책들이 많았어요. 지금 사랑학개론 같은 거. 그 솔직히 지금 보면 엉터리인데 그때 뭐 단순한 거예요. 뭐지 많이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니까 질문을 해라. 내가 뭐한지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야, 용종한테 너무 취약한 건데. 들어라는 말하기 좋네요. 그러니까 코미디의 역사부터 왜 우리가 하고 있나. 제가 만든 건 코미디가 아니고 문화다. 근데 예 맞아 저렇게 이제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뭐 책대로 하면 근데 네 분은 그냥 본인들 얘기를 해도 너무 재밌으니까 왜 우리가 이제 뭐 6대 4 많게는 7대 3 정도만 듣고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7 얘기하고 내가 3 정도 근데 이 예외가 있어. 이 네 분들은 좀 이렇게 코미디언 개그맨들은 혼자 떠들어도 너무 재밌더라고. 아~ 예. 약간 TV 시청하시는 것처럼. 예예예, 예, 예. 되게 재밌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네 사람은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또 저희 개그맨들 특성이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웃음만 줘놓고 예. 다 웃고 갑자기 즐기시고 떠나가세요. 아예 실성.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네. 진짜 우차사 보고 가는 것처럼. 결국에 잘생긴 사람한테 가고. 맞아. 우리는 그냥 즐겁게만 해주고. 맞아. 그냥 옆에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잘생긴 사람만. 가고 맞아. 근데 그래서 난 그런 거 보고 저렇게 말 안 하고 저렇게 저렇게 오히려 저게 낫나? 그래서 또 뭐 단체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또 안 돼. 아예 뭘 비출 수가 없어. 매력을.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저방팩이라도 하세요. 손톱이라도 자르고. 그러면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유머가 진짜 강력한 매력 도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좀 웃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예, 예. 너무 좋죠. 좋아요. 최고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 민수가 진짜 실력 있는 여자들 좋아하거든요. 웃긴 실력. 맞아. 웃긴 실력. 그러니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그 실력 있는 분들 계세요. 맞아. 이분은 일반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실력 있다라고 그런 느껴지시는. 그러니까 뭔가 좀 존경하게 되는. 재울 게 많은 여자. 그럼 민수는 누나는 실력이 어때? 아 누나는 얼굴이 실력이시라서 지금 어떻게든 저기 집 방문하고 싶어서 평상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 누나 웃긴 실력 꽤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저 진짜 맞아. 처음에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 어떻게 누나 진짜 입담이 너무 좋으시다 재밌다 실제로 누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아 정말로 내가 좀 웃기는 거 실력 있거든 진짜요 약간 그 배우님처럼 약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거든요. 뒷말을 못 읽겠다. 에이 이래야지 내가 저 웃긴데 실력 있거든요. 예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러니까. 아 이거 진짜 예. 너무 진심이 들어가네요. 좋아요. 네. 자 7422님이 예. 저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이빨 컬렉터였어요. 치아 컬렉터요. 유독 소개팅을 하면 치아가 정상인 분들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분 앞니가 하나 없는 거예요. 활짝 웃으실 때 놀랐지만 혹시나 실례가 될까 싶어 리액션이 멈췄는데 아,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임플란트 치료 중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불편하지 않아서 앞니 하나 없이 삽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불편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소개팅 이후로 웃을 때 사람들 치아를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성격 좋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었지만 소개팅 할 때마다 치아가 하나씩 없는 분들을 만난 저도 진짜 신기하지 야, 않아요. 진짜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 맨 처음에 꽂혀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 소개팅 나가면은 꼭 이거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치. 네, 그거 맞아. 보려고. 예, 뭐 봐요? 우리 채영이는? 예, 딱 이렇게 여자 보거나 이럴 때 딱 뭐 하나 좀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분위기 보는 것 같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좀 개그맨 중에 좀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기가 안 세서 저보다 기가 세면 전 좀 약간 기운을 본다. 기운. 그래 그래 그런 사람 있어. 자기보다 센 기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센 거 싫어.
오 맞아 예. 맞아 그런 거 있어. 오 그러면 오 제일 좋은데. 야 근데 소개팅 받을 때 되게 힘들겠다. 그럼 야 그 여자의 그 기운이 좀 어때? 상중하로 얘기해줘. 상중하. 그러니까 그래. 너보다 세? 가만 있어도 센 사람이 있거든. 어 맞아 맞아. 어. 진짜. 느껴지는 게 있지. 느껴지는 게 있지. 그 민수 씨는 뭐 봐요? 저는 재력 보지 재력. 실력. 배경 배경 실력. 어, 몸매. 아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어. 아, 뭐, 아 재력. 가문. 가문. 오, 최고 환장해요. 제. 네 그런 거 같아요. 가문을 아, 좀 가문. 가문. 그래 그래 그런 거 있어. 우리 혜준 씨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 밝은 기운이 있어요. 아. 긍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 중요해. 그게 굉장히 아, 맞아. 그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 그래 맞아. 중요해. 영준. 저는 좀 약간 제가 좀 옛날 스타일의 좀 그런 남성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챙겨주고 싶은 여자가 그게 좀 있어요. 아, 좀 보호본능 느낌이네. 부성애. 얘는 내가 챙겨줘야겠다. 약간 어. 내 부모님 해주신 것처럼 챙겨줘야겠다 그 느낌. 그러려면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뭔가 많이 좀 어. 빠지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부족한 예,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캐치를. 근데 해서. 그런 아.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약간 어 이 사람 뭔가 좀 챙겨주고 싶다는 포인트가 뭐 이빨이 없다든가 뭐 어, 어떤 지갑을 놓고 왔다든가. 뭐 너무 괜찮은데요. 그거 임플란트 내가 알아봐서 사주면 되고 지갑 사주면 되고. 아니 그래서 원래 최고의 그런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완벽해 보이려고 하잖아. 근데 진짜 선수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결핍을 아~ 좀 알고. 그렇죠. 아~ 어. 오 그러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선수가 많은데 뭐 선수끼리 하시니까. 네. 네. 잘하시죠. 네. 자 7756님이. 저는 소개팅 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요즘 에스프레소가 유행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에스프레소는 한 입에 탁 털어놓고 마시는 거예요. 어서 드셔보세요. 근데 쓴 커피를 처음 마시다 보니 사레가 들린 거였죠. 아, 뜨거워. 이거 바닥 되었어. 아, 뜨거워. 아, 어, 죄송한데 저 등 좀 돌려주세요. 등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사례가 들려서 소개팅녀가 등 두드려주고 진짜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살리는 아,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실 저 에스프레소에 생각나는 건데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 커피 카페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싶은 어. 거야. 멋있지. 혼자 딱 처음 카페를 갔어요. 홍대에 딱 그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혼자 가서 딱 갔는데 저는 그냥 커피가 메뉴가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어. 시켜야 돼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 막상 어 뭐 주문 뭐 하시겠어요? 했는데 막히면 안 되니까 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익숙했던 게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에스프레소가 저는 이런 잔 이만한 잔에다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았는데 어 당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테이블 위에서 놓고 계속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뭘 먹나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 다 큰 컵인데 한 명도 시킨 사람 없지. 엄청나게 진짜 그 약간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손살을 했어요. 전 지금도 에스프레소 하고 진짜로 아예 에스프레소는 입도 안 돼 지금. 어. 그 딱 그런 느낌이네요. 예. 응. 사실 에스프레소 발음이 참 예쁘잖아. 아, 그렇죠. 에스프레소 예. 주세요. 한라봉 에이드 주세요. 이거보다는 에스프레소 주세요.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지. 한라봉 에이드. 아 한라봉 에이드 먹기 싶다. 아 근데 이건 공감 가신 분 좀 많을 텐데 꼭 유럽 여행 갔다 오면은 꼭 그렇게 한국에서 이거 에스프레소 시켜보세요. 자기 뭐 좀, 어, 유럽에서 뭐 맛을 알았다 말이야. 좀 이게 이태리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미국에서 먹은 거고 원래 에스프레소야. 그러면서 뜨거워. 그리고 거기다 좀 명분을 항상 붙여. 명분을. 아 뭐 이거는 먹어야 좀 잠 때문에 뭐 이런. 각성 그게 있어. 그리고 한때는 커피 많이 마시는 거에 부심 있는 분들도 꽤 있어.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8잔 먹어. 맞아, 맞아. 나 예전에 하루에 6잔까지 먹어봤거든요. 저도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심장이 뜨더라. 왜 이래? 부정맥. 아니 심장이 엄청 빨리 뜨더라. 몰랐어. 근데 카페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건강검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젊음의 어떤 또 무모함, 뭐 하여튼 그 젊었을 때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괜히 커피 많이 마시고. 뭐 술 많이 뭐 자기 뭐 엄청 많이 마시는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실부심이 맞아, 맞아, 맞아.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아 뭐 괜찮은 거 같고. 근데 이게는 저는 술을 거의 잘 못 마셔서 저는 많이 마시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게 좋더라고요. 맥주 지금 기분 좋을 때 맥주 500두잔 먹잖아요. 진짜 잔칫날. 잔칫날 맥주 500. 그러면은 커피 6잔 먹으면 저렇게 해요. 용주 씨는 좀 잘 마시고
저도 예, 저 좋아해요. 저 술 좋아하고 저도 근데 자, 옛날에 술 되게 잘 드시는 분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가고 싶은데 한 잔 더 해야지. 근데 제가 심장이 뛰더라고요. 잠깐. 재영 씨는 어때요? 근데 저도 그 술을 진짜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덜 마시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게 낫지. 저보다 잘 마시면은 약간 마시기 전부터 좀 걱정이 돼요. 재영 씨는 술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한 뭐 두 병 정도? 잘 마시네. 먹는데 전 술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춰주는 타입인데 이게 나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즐기는 사람들은 뭐. 맞아. 자, 8585님이 네. 대학교 때 소개팅 남과 노래방에 갔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오니 다시 연락하고 싶진 않은 느낌. 근데 노는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사귀진 않고 노래방 갈 때만 만났어요. 나훈아 오케이? 간다. 이 세상에 아이고, 에이,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그리고 분위기 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연인아 여자로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이렇게 신나게 노는 친구가 됐답니다. 잠깐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제작진 분들이 나훈아 한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처음 간 것 같은데요. 내가 또 파로파로라는 힘이 없어.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혜준 씨는 나훈아의 사랑보다는 잡초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파란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꺾은 게 아니라 꺾였는데 실력폰으로 가는데 실력 있다. 실력 있다. 실력 있어.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지만 또 애프터는 안 하게 되는. 아, 그렇지. 딱 그 느낌까지인 거지. 아 그래요? 네. 거기 사귀는 걸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진짜 저희 같은 이제 좀 잘 웃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 오빠 진짜 웃기다. 아 근데 또 남자로는 안 느껴. 남자로는 안 느껴져. 나는 오빠랑 이렇게 진지해서 그 인연 끊겨지기 싫어. 오빠 그치? 동생으로 지내고 싶어. 제일 싫어. 그렇구나. 자 광고 듣고요. 와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못 들었어요. 난 개국일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개국일에. 오 진짜. 아 그 누구가 나와도 노래 한 곡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용추 씨가 하는 말이 저희가 부를게요. 그냥 이 타임은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돌아가면서 돌린 노래처럼 부를게요. 1절만 해도. 1절도. 그래 그래. 저희가 할게요. 그럼 다음부터는 중간 사이사이 노래를. 후렴만 신나는 부분만 부르고 나가. 이형숙 씨가 아 커피숍 근무 중에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요. 김미영 씨가 화정원이 빵 터지셨다. 오늘 화정원이 찐 웃음 많이 보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야 돼. 9111님이 소개팅 해본 적이 없어서 사연을 못 썼는데 다음 주제는 헌팅으로 해주세요. 오빠들 오늘보다 말 엄청나게 많이 들려. 아 그래요? 아니 헌팅 주제면은 용정 그냥 혼자만 나오든. 아 정말. 아니, 혜준이 형 저랑 혜준이 둘로 한 3시간 채울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이렇게 생겨갖고 왜 헌팅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울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역시 고막녀지. 누나 되게 섭섭한 게 이 둘만 보고 얘기해요 자꾸. 진짜. 야 우리 둘은 아니 전 자꾸 브레인이라 그러고. 부동산이라 그러고. 브레인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브레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누나 자꾸 우리 선거. 민수 그냥 어린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선거된다고. 네 그럼 우리 민수위에서 끝곡으로 나훈아의 사랑. 왜 나 미소 이게. 이게 왜 나 미소. 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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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